개똥 속에는 아르테미신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개똥쑥의 아르테미신인 성분을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개똥쑥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도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신인을 개똥쑥에서 추출해서 항암 효과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업자들은 항암 효과가 있다는 논문만을 단순히 인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개똥쑥을 많이 먹으면 항암 효과는 없으면서 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